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캐젠 그래픽 CNG TV 지식 교육 방송 몇번 해봤었는데, 이제 그 디지털 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말로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공감을 얻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PLM의 진화. 그또 우리 저 PLM 디지털 PLM계의 혜성 이태신 전무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좀 많이 활약을 하시잖아요. 인더스트리얼 4.0 쪽도 하시고. 네. 근데 뭐 전부터 사실 PLM 쪽이 주로 엑스포티가 PLM 쪽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회사 생활 처음 시작한 게요. 네. 기아자동차 그 소아리 연구소에서 아, 회사 생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한 7년 정도 그 신차 개발 프로젝트 PM 업무를 맡아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이 엔지니어링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PM 업무를 해가지고 자동차의 컨셉 개발부터 실제 설계하고 또 양산 단계에 거쳐가지고 전체의 개발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해서 어떻게 보면 PLM에서 얘기하는 전체 그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업무를 좀 많이 해가지고 PLM과 굉장히 인연이 좀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좀 하시는 게 근데 안 나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다 소개하고 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소개를,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태진 전무는 또, 간단하게 그럼 설명해 아, 주시죠. 그럴까요? 예, 그 전에 뭘 그러면 하시는지. 오늘 이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께 간단히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메타넷 글로벌의 이태진 전무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메타넷 글로벌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작년까지, 사실은 작년 11월 14일이 그 한국 법인의 뭐죠? 엑센처 코리아의 인수. 결정이 된 날이 작년 11월 14일. 그래서 딱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엑센처 코리아가 메타넷이라는 국내 로컬 컨설팅 회사에 이제 인수가 돼서, 메타넷, 그 엑센처 코리아라는 법인은 그대로 있지만 이름이 메타넷 글로벌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뭐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프로젝트, 지식들, 인력들은 다 인수된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뭐 계속 여기 지금 몸담고 있고요. 좀 전에 좀뭐제 소개 잠깐 드렸지만, 7년 정도 제가 기아자동차 연구소에 있었고요. 그리고는 그 당시 또 앤더슨 컨설팅, 이제 엑센추어의 전신이 또 앤더슨 앤더슨 컨설팅. 컨설팅이었거든요. 앤더슨 컨설팅으로 입사를 해서 뭐 계속 뭐 이쪽에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기계 산업, 제조업 쪽에 생산, 뭐 이런 R&D 그런 쪽에 PI, 뭐 IT 그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해서 뭐 PLM에서는 혜성과 같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디지털 PLM에서 나름 그쪽에 이 제조업의 어떤 IT를 이용한 트랜스포메이션 그것이 요즘은 사실 이제 디지털을 통한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좀 용어가 더 광범위해지고 좀 특화되긴 했지만 그런 쪽에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요새 어떤 사람들은 그 엑센처가 떠난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왜 우리나라에서는 컨설팅 회사들이 다못 견디고 떠나냐. 돈이 안 되는 거냐. 우리나라도 이런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인프라 보면은 사실은 선진국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왜 이렇게 좀더 확장되는 게 아니라 약간 축소되는 느낌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추측들도 있고 사실 팩트로 봤을 때그 엑센처 코리아가 그 글로벌하게 엑센처가 가지고 있는 역량 대비 엑센처 코리아가 굉장히 액티비티가 작았었어요.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굉장히 큰데 그거에 비례해서 엑센처 코리아가 굉장히 그 엑센처 전체 국가별로 보면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을 보여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IT 회사들. IT 회사들. 예, 그분들이 워낙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그 글로벌 컨설팅 펌이 그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사실 글로벌 펌이랑 같이 코업을 하면서 이 시장 자체를 키우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나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도 뭐 나름 그분들의 고유 영역과 또 이제 컨설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고유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역량들을 서로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이태진 전무님을 모신 이유가 뭐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뭐 인더스트리 4.0 이런 데서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스마트 PLM에서 이제 또 이름이 또 진화할 것 같아서 디지털 PLM 이런 걸 구글이나 이런 데 자료를 하다 보니까 예. 엑센처가 딱 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 예. 3, 4년 전에. 그래서 예. 딱 읽어봤는데 엑센처가 사실은 그전에는 PLM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뭐, 심 데이터도 있고, 네.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태진 전무가 또 엑센처에 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 일단 도대체 엑센처 오늘 내용이 조금은 사실은 디지털 PLM을 먼저 사용한, 네. 그 엑센처에 예. 대한 자료가 한두 장 있어요. 예, 예, 예. 인터넷에서 제가 구한 거로. 아. 그래서 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요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4차 산업혁명에 PLM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고 어떻게 네. 진화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폭넓게 담론을 예.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인데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본인이 그 연구소나 이랬을 때 PLM이라는 거가 진짜 어떻게 제품 개발할 때 어떤 것인가를 딱 한두 마디로 좀 딱 멋있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도대체 그 말들은 많은데 사실 PLM을 저도 수십 년 했는데 어떤 때 보면 참 어떤 때는 있잖아요. 그 벤더의 그 지사장 부사장도 가끔 술자석에서 그래요. 아, 도대체 모르겠다 PLM. 아무 요새 4차 산업도 말은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라.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예. 일단, 사실은 저 용어 자체에 대해서 그 기업분들도 네. 그 이미 뭔가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용어를 사용하지만 네. 그 PLM이라는 용어를 새로 이렇게 소개 드릴 때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네. 좀 있습니다. 네. 예. 있지만, 그 일단 가장 쉽게 좀 얘기를 한다면 그 R&D에서 네. 혹은 뭐 설계 파트에서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다 라고 좀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저희들은 사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파운데이션이다라고 네.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뭔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 그것이 사실은 CAD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설계원들이나 이 R&D 구성원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관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아까 제가 이제 PM 파트라고 그랬는데 PM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툴일 수도 있고 유일한 툴이죠. 전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름을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개념적으로 좀 와닿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 우리 프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도구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 말을 처음 지은 사람이 네. 참 어떤 때는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참
바보같이 졌다. 그러면서 진짜 신의 한 수로 잘 졌다. 맞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맞습니다. 느낌이 오는 예, 것 예.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새 PRM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네. 게 이제 커다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인데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신데이터인데 도대체 디지털과 PLM을 딱 하면 뭐가 합쳐지는 점일까 이런 생각을 좀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요새 이제 좀 그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모델 베이스라는 그렇죠. 표현도 많이 쓰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데이터 드리븐,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뭐 여기 말하는 뭐 저기도 나왔네. 디지털 트윈. 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뭐 여기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냥 그 심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 모아놓고서 이제 도대체 어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나.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기도 많이 나왔네요. 이노베이션. 사실 뭐 이노베이션 하자 그러는데 사실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뭐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 보니까 뭐 버추럴,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럴 때 PLM의 역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요 제가 뭐 슬라이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예. 저기 다음 장으로 요 장을 가지고 예. 한번 좀 말씀을 예. 드려볼게요. 요거는 뭐 생소하시기도 하고 아 그렇게 되기도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더스트리 X.O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 우리 인더스트리 4.0은 뭐 굉장히 얘기 많이 했는데 얘네들은 여기다 X를 붙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엑센처에서 5월달에 책이 한번 나왔어요. 딱 저 제목으로 인더스트리 X.O. 아. 그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밑부분, 인더스트리 4.0은 이피션시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아. 그러면서 4.0에 해당하는 그 칸에 있는 걸 보면은 엔지니어링, 매뉴팩처링, 스마트 프로덕트, 요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 있죠. 하지만 4.0에서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건 우리가 그 공장의 혹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의 것은 사실 우리 디지털라이즈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이 공장의 효율성을 올려서 혹은 스마트 팩토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장 이외에 전체 밸류체인 혹은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그래 쫙 걸쳐져 있는데 그 걸쳐져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인을 가져올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쉬운 말로 거기서 밸류를 얻고 돈을 벌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확장시켜야 된다. 그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5.0이 될 수도 있고 6.0이도 될 수 있으니 저기 이제 불특정하게 이제 X.O 이런 얘기를 저기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나름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이제 여지껏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저기 있는 것처럼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고 사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저기 있는 것처럼 스마트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마트한 프로덕트가 뭐냐라고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딱 그 개념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 제품 자체가 인텔리전트하고 그 다음에 커넥티드 되어 있는 제품. 그래서 이 제품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부품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라고 하는 정보를 다 스스로 인지하면서 그 인지된 것을 커넥티드 되어 있는 서로 옆에 있는 기계든 아니면 그 기계를 판매한 회사 혹은 서비스하는 회사한테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 해서 그 스마트한 프로덕트가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뭔가 부수적인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밸류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부수적인 밸류를 어떻게 얻느냐? 사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저기 있는 것처럼 플랫폼을 통해서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스마트한 데이터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빅데이터 우리 한참 떠들다가 빅데이터 가지고 뭐 하지 하다가 결국은 애널리틱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스마트 데이터라는 얘기를 저희는 쓰는데 스마트한 데이터가 되어야 비로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엑센처가 우리나라의 고객보다 너무 앞서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PLM 컨설턴트나 이 회사들이 되게 힘들었던 게 이제 ROI. 네. 이제 PLM은 ERP나 이런 거에 비해서 ROI가 만들기 어렵잖아요. 여기도 이제 가치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뭐 그 리턴 오브 뭐 밸류 가치보다 그 저기보다는 이윤보다는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 PLM이. 네. 그래서 네. PLM이 사실은 고전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그 이런 그 ROI나 뭐 당장 계산해 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편했는데 네. 그게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4차 산업이라는 거나 뭐 이런 게 지금 열기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만 그 4차 산업이며, 뭐 어떤 친구들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갔더니 그런 말 잘 안 쓰더라. 네. 뭐 또,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가 약간 좀 들떠 있는 것 같은 너무. 네. 네. 뭐 너무 그것만 하면은 모든 게 도깨비명처럼 뭐 다 되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저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도 제품을 R&D를 하고 제대로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가 돌아가는 맞습니다. 거지 네. 그 스마트 팩토리만 해가지고 요새는 그 약간 좀 그 정책 결정자라나 행정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스마트 팩토리나 4차 산업을 하자. 이게 뭐 모든 게 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자리가 사실은 1년 거의 동안에 PLM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PLM에 대해서 임원들한테 얘기하면 야 뭐 아직도 PLM에? 막 이런 PLM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라는 예, 거죠. 예, 예. 당연히 그래서, 예.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프로덕트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 밸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스마트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R&D의 역량이고 그게 PLM의 역량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제가 뭐냐면 저 외에 있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고객들이 가장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 4.0이든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그런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정말 재빠르게 만들어내서 시장에 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도 또 사실 PLM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이, 저희가 그 주권이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네. 그 사용자로 넘어간 네, 고객한테 다 넘어갔죠. 네. 옛날에는 뭐, 야, 이거 만들면 네가 알아서 써. 맞습니다. 뭐 이러는데 네. 지금은 경쟁자가 많아지거나 기술이 뭐 평준화됐다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네. 아, 고객이 진짜. 맞습니다. 원하는 네. 대로 안 해주면 네. 못 참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PLM이 더 좀 발전해야 되고 중요하게 그쵸.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에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다음 장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아, 이거 말고 우리 디지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맞나요, 이게? 이게 지워지면서 아까 마저 없어져 버렸는데요. 아, 그거, 아, 안타깝네. 자, 뭐, 이게 사실은 또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조심해서 예, 해야 예,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한번 얘기를 그 하시죠. 디지털 PLM이라고 그 이제 엑센처에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예. 디지털 PLM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예전에는 PLM을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그 설명을 할때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PLM을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컨셉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엔지니어링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출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봤을 때 리니어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밸류 체인과 그런 프로세스에서 PLM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이 되어 있는 디지털 PLM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서큘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나가 이렇게 한순간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모습으로 되어야 하고 PLM은 그 모든 연결점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R&D가 우리는 개념을 설계했으니까 생산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생산과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매뉴팩처링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왔고요. 이 서비스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만들어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서비스는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 서비스 영역에 있는 것도 사실 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PLM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서비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모습. 당연히 또뭐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 여러 가지 PLM의 데이터가 마케팅, 그리고 고객, 모든 포인트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PLM이 상상되어져야 하고 그런 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디지털 PLM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PLM 밴더 분도 상당히 네, 많아요. 그렇죠. 영업하는 분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약간 좀 보수적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말하는 건 이상이고 네. 디지털 PLM의 이상이다. 네. 근데 현업에서 그러면은 밴더에서는 그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솔루션도 많이 써보고 그랬을 텐데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모듈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있는 거가 그쪽으로 서서히 변화할 것 같습니까? 좀 확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변할 것 같습니까? 질문이 좀. 지금 사실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대표적인 솔루션 벤더 두 군데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 매뉴팩처링 혹은 뭐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결합시켜서 그 전체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근데 있고. 이 질문은 좀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엑센처는 뭐 모든 밴더랑 비슷비슷하게 치네요? 아니면은 뭐, 아, 비슷비슷하게 치네요. 뭐냐면, 엑센처가, 물론 지금 회장님이 그 프랑스 분이세요. 프랑스 분이세요? 네네, 지금 회장님이. 게다가, D사 솔루션, 그 정도면 얘기해도 되죠. 네. 그렇죠. D사 솔루션 회장님이랑 옆집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아침에 조깅하면서 만나면서 사업 얘기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사업을 많이, 구상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그 S사, 그 독일에 있는 S사의 그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인도에 또 있어요. 푸네 있습니다, 푸네. 제가 예. 거기 아,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양쪽을 다, 그, 뭐, 말하자면 공평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좀 그게 좀 부족해요. 사실 PLM, 우리 한국의 PLM 시장에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엑센처나 뭐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PLM에 대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서비스를 했냐, 그러면 솔직히 반성할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PLM에 대해서 앞단에 좀 설계 그림을 좀 멋있게 그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 고객이 그거를 리얼라이즈 하는 단계까지 컨설팅 회사들이 좀 깊숙이 관여를 해서 했었으면 우리나라 PLM이 조금 더 이렇게 고객들이, 쓰는 고객들이 만족을 느끼면서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들을 참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저는 사실 그런 걸좀 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냥, 벤더사가 해야 되는 역할과
솔루션사가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컨설턴트들이 또 해야 되는 역할을 잘 좀 한국 시장에서 정의를 해서 서로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글로벌 엑센처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좀 그런 저희 메타넷 글로벌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컨설턴트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봐도 네. 비슷하게 아쉬워요. 이게 저기 개인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이 좀 쉽지가 현실이 시장, 쉽지가 않은 현실이 것 쉽지가 않죠. 똑같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래서 제가 아까 벤더에 대해서 그런 이상들은 있는데. 막상 벤더에서 코딩하는 레벨로 가면 네. 뭐 그게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런 이상이 그냥 맞습니다. 그게 좀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화두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네. 그 옛날엔 핑계를 댔어요. 뭐 우리가 뭐 빨리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도입한 지도 20, 30년 됐으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또 맞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요새 그 이제 뭐 화두가 되는 책 중에 하나에 뭐 축척의 길이나 축척의 시간 이런 네, 걸 네, 하는데 네, 네, 네. 갑자기 뭐 교수들이 나와서 우리가 컨셉 디자인이 약하다. 그건 옛날부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뭐 최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자동차 역사가 100년이고 걔 뭐 비행기 역사도 우리 사실은 뭐 시작한 지가 뭐 70년대부터 네. 그것도 제대로 온 것도 아니고 뭐 카피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진짜 한번 그 PLM이라는 거가 제품을 잘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개념부터 깨끗하게 네. 진짜 멋있게 한번 하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디지털 PLM을 가지고 그 스마트 프로덕트를 만들려면 카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많이 카피를 해도 됐는데 이제는 정말 고객이 최초에 뭐 진짜 제일 1등을 좋아하고 요새는 고객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옛날처럼 수입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거 그냥 뭐 안 좋아도 쓰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네. 자동차도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든 자동차가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에는 R&D 쪽이나 이런 데서 진짜 확실한 인재도 키워야 되고 프로세스도 정말 새롭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네. 개념서부터 그냥 확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자동차를 하는데 많이 연구소에 있었는데 네. 그때 좀 경험을 좀 그 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제품을 만들 때 개념부터 네. 어떤 식으로 좀 PLM과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면 괜찮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은 저 PLM이랑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제품 개발 사이클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줄여야 된다라는 게 누구한테 당면 과제잖아요. 그쵸. 예전에 뭐 저 자동차에서 다닌 지도 이제 얼추 뭐 25년 다 돼가는데 20년이 넘었죠. 항상 그때 우리 그 전체 개발 일정을 관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금연 개발 일정이에요. 금연 기술자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금연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본에서 금연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시작차를 만들면은, 이제 정식 금연, 양산 금연이 아니라 그 목형 같은 거를 먼저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 또한 사실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3D 프린터라는 얘기가 이제 세상에 딱 나왔을 네, 때 네. 저는 당장 그게 떠오른 거예요. 야, 그걸로 네. 적어도 목형 정도는 네. 목형으로 하면은 뭐 우리가 시작차 한 뭐 수십 대 정도는 만들거든요. 그것만 3D 프린터로 바로 가면 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은 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요. 네. 근데 사실 3D 프린터는 3D 프린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데이터가 CAD로 만들어진 데이터
그리고 또 뭐, 뭐 설, 그, 이 디자이너가 만든 이 모델링 데이터가 그걸로 쫙 연결돼가지고 그 만들어져야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3D 프린터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의 흐름이라는 건 사실 PLM이 커버를 해줘야 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기술과 PLM의 어떤 발전으로 이 제품 개발을 훨씬 잘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예. 이미 3D 프린터는 많이 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지인들이 아직 뭐 자동차에서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아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많은 어디 가서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진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참석을 했는데 그 자기가 실질적으로 뭘 들고 갈 거가 없다. 그래서 뭐 구경해서 뭐 자동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스마트 좀 이거랑은 좀 벗어난 얘기인데 PLM이 우리가 진화를 하면 스마트 팩토리랑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PLM은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 4.0에 또 어떤 고리를 가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세계 최초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엑센처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한 2, 300개 정도 다 찾아보거든요. 자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약간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많이 안 짓는데도 국민들이 우리가 농본 국가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PLM이 또 어떻게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거에 제조업에 대해서 또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네, 뭐 어렵긴 한데 뭐 나름 좀 말씀드려보면요. 사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가져갈 게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어느 분들은 스마트 팩토리에 완전히 너무 멀리 있는 미래를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현장에서 공장을 실제 운영하고 뭔가 생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 딴 나라 얘기가 되니까 가져갈 게 없는 게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이미 다 우리가 얘기 공장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어느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느끼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지? 스마트 팩토리 별거 없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엑센처에서도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거는 사실 많진 않은데 엑센처에서 정의하는 건 뭐냐면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정말 완전히 뭔가 자동화돼가지고 그냥 지 혼자 다 움직이는 공장은 아직은 멀다. 그렇죠.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여지껏 해오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사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장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굳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공장을 빨리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최적화를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그러면서 스마트한 프로덕트를 만드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한 프로덕트는 이 뭐 사실 핸드폰도 있고 우리 자동차도 있지만 자동차에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들어가고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가서 그동안 하드웨어만 만들던 것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게 스마트한 프로덕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더스트리 4.0에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강조를 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스마트한 프로덕트를 통해서 스마트한 서비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스마트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지, 디지털로 트랜스폼 하는 것이 나 스스로의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스마트한 프로덕트와 스마트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PLM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그런 스마트한 프로덕트를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그 스마트한 프로덕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이 R&D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역량들을 거기다가 자기들의 제품과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사실 PLM이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저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현업에서 있으셔서 그런지 이제 네. 프로덕트 스마트 프로덕트라는 네. 사실은 결국 기업이 살아남는 거가 스마트 프로덕트랑 스마트 서비스에야지 이윤이 네. 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저기만 하신 분들은 이제 컨설팅을만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프로세스를 해라 뭐 네네. 프로세스다 뭐 이런 얘기를 네네.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디지털 PLM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디지털 PLM에는 디지털 프로세스라는 거가 있다. 네네. 그래서 디지털 프로세스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로 그냥 그것을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사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디지털라이즈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시스템 없이는 일을 하지 못하고 뭐 R&D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들이 다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세스가 디지털은 많이 되어 있고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데이터를 흘러보내는 식으로 일의 방식들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사실 표현할 수도 있긴 있지만 실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뭐 같이 현업하는 분들이랑 컨설팅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자기 스스로가 다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요 자기의 데이터가 한 병만 넘어가거나 혹은 한 건물만 넘어가면은 사실은 다 단절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건물과 건물 혹은 부서와 부서 이 벽을 연구소와 현업 딱 그겁니다. 이 연구소와 실제 제조 현업 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정말 이 막힘없이 흐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근데 안 만나요 한국에서는 같이 놀러 다니지도 않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문화가 근데 이제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그게 점점 그렇죠 없어지는 네, 그 거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데이터의 전 이거 사실 이제 PLM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엄청 잘 지닌 이름이거든요. 라이프 사이클 전체로 이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PLM의 원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이 설계한 것이 생산되는 그 환경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벽이 뭐냐?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어떻게 우리가 그 연결을 시켜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연결 고리를 정말 디지털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작년에는 약간 좀 광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네. 모든 그 기업에게. 네. 그다음 이제 조금 정신이 차렸는데 올해는 또 뭐 이런 후반에 올해 또 한 5월 달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디지털 트윈. 네. 그러면 이제 PLM과 디지털 트윈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사실 디지털 트윈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는 용어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 건 사실인데, 그 제가 그냥 해석하는 디지털 트윈은 실제의 상황과 그거를 이 CAD를 통한 그리고 PLM의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상황을 똑같이 이 디지털 컴퓨터 안에다가 묘사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요걸로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CPS랑 또 디지털 트윈이랑 또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는 그 분들도 아주 먼 미래. 네? 뭐 그게 뭐 목표긴 한데 아직 이런 뭐, 것도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한정을 한다면 사실 디지털 트윈이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이 개발 프로세스를 정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라이트한 타임에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요즘 스마트폰은 거의 1년에 하나씩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자동차는 아무리 빨리 해도 1년에 하나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 뭐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라고 쳤을 때 이 디지털 트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뭐 그 이 라인에서의 생산성을 보기 위해서 제품의 간섭이나 혹은 공구의 간섭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 라인을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실제 공장을 건설하기 전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실제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오랫동안 이쪽을 하셨잖아요. PLM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쪽에다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지식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별거 없어.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막 그거를 그 대려 이제 요새 한 40대 후반이나 50대들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 네, 네. 홍수처럼 많이 오니까 젊은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수업이나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은 그냥 디지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쓰는데 이제 뭐 한 50대 후반이라든가 나이 들수록 이제 사실은 그 인포메이션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디지털이라는 그 모바일 시대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또 고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옛날에 다 나왔다. 디지털 매뉴팩처링도 나왔고 뭐 다 나왔는데 요새 뭐 4차 산업 심지어는 어떤 교수분들은 좀 나이 든 교수님들은 야, 이거 4차 산업 이거 사기다. 아, 예, 뭐 그러신 분도 있죠. 그런 분도 예,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좀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 고참들 있잖아요. 네. 40대 후반이나 지금 막 내가 데이터베이스 연락했고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 했는데 갑자기 또 이게 무슨 디지털 트윈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컨설턴트로 가시면은 공장에 지금 약간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런 분들에게 주로 컨설 가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지. 아니 고참도 힘들어요 요새. 뭐 그렇죠. 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공장이나 연구소 밖에만 나가면 퇴근만 하면 우리는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회사만 들어오면 굉장히 아날로그로 사시는 세상 그런 분들이 많고 실제 기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서부터 디지털로 살았는데 공장 안에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그 사람 사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당신들이 정말 변화가 늦는 곳이 사실은 공장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있어서는 정말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우리 뭐 파괴적 혁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우리를 금방 잠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얘기 한 2, 3년 드리다 보니까 피부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버추얼 리얼리티. 네. 그다음에 이제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 이런 네네, 것들이 네네. 개발이나 생산에 우리는 굉장히 늦게 오고 있다. 왜냐하면 네네. 뭐 어떤 분들 얘기는 우리는 가상 현실이나 이런 거가 무조건 게임에서만 했는데 다른 나라는 이제 고루고루 다 썼고 중국을 하다 보면은 뭐 그걸 가지고 뭐 의료도 쓰고 뭐 다 고루고루 썼는데 우리는 그 일단 그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대했는지 몰라도 그건 게임이다. 그거는 네. 장난이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네, 네. 그 이런 PLM이나 디지털 PLM이나 이런 디지털 매뉴팩처링 이런 데에서 그런 리얼리티, 네. 가상, 그다음에 네. 시뮬레이션 예,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 저는 뭐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M사의 홀로렌즈의 데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아주 큰 뭐 엔진에 렌즈를 끼고 실제 이거를 만져보면서 거의 만지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데모 화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실제로 많이 필요한 환경이거든요. 이제는 그게 조금만 더 이렇게 기술이 좀 발달을 하면 실제 제품을 개발하거나 비단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 영역까지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너무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게임이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쉽게 처부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기술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나의 경쟁력에다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누구 말대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재인데 아재와 아닌 게 그 게임은 좀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저씨 세대다. 그리고 게임에 대해 그 게임이라는 저도 게임이라는 거가 인생을 약간 허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컴퓨터에서. 네,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인터페이스 아까도 말씀하셨처럼 그 사용자 익스피리언스 이게 네. 뭐 시각적으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렇죠. 뭐 요새 스마트 스피커라는 그렇죠. 거 예,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구 개발 뭐 자동차 이런 데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그런 어떤 스마트 그럼요. 스피커가 장착될 수도 있고 그럼요 예.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네. 새로운 제품이나 혹은 고객한테 새로운 뭔가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새로운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혹은 뭐 인텔리전트한 이런 기능들이 그 제공이 될 때 훨씬 고객들이 감동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에 딱 탔는데 아 이분은 지금은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나한테 맞춰져 있는 체형대로 이렇게 의자가 움직이고 그런 게 있는데 조만간에 내가 딱 타면 아 이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니까 의자가 요 정도로 움직이면 되겠네 하고 자기가 싹 움직일 거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이미 지금 있는 기술들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거기에 가미됐을 때 새로운 고객이 감동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정말 그런 것들은 정말 게임 같은 그런 상상력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제품 개발에 들어와야 그런 좀 더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어떤 네. 뭐 과거에 뭐 게임은 사실은 이거는 먹고 사는 데는 관계없는 거야. 노는 그렇죠. 거야. 뭐 그렇죠. 이런 거가 아니라 사회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사회가 우리나라도 이제 야, 잘 놀아야지 잘 일을 한다. 네, 네, 이런 네. 거랑도 또 연결해서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이런 네, 걸 많이 네. 얘기할 때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썼어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었었어요. 그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이걸 정말 게임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런 고객들한테 새로운 감동을 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이 내비게이션에다가 게임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동호회들을 동호회에 가입해서 동호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코스가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사실 뭐 좀 불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코스를 나는 랩타임 얼마에 끊었어. 실제 그 코스를 그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뭐쫙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거를 뭐 랩타임 얼마에 끊고 그걸 계속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 그 서비스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사실 게임적인 상상력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뭐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이렇게 피카츄 게임이 젊은 청소년들 가장 운동을 많이 네, 그랬죠. 하겠다라는 네. 그런 말도 있듯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가 인간의 그 아까 말한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중에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예.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이거 해야 된다. 뭐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이 저기 토끼로 나와 있는데 네. 토끼 같은 거잖아요. 사용자들이 막더 앞서가고 앞서가죠. 네. 뭐 이렇게 나오면 요새 딱 써보고 나서 아 이따 이게 무슨 혁신이냐. 아 그러면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연구했는데 그쵸. 예. 사용자들이 딱 써보고 나서 인터넷에다가 혁신이 없다. 네, 뭐 그렇게 이렇게도 그럴 수 있죠. 하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참 힘든 세상인데. 사실 그래서 제품, 그러니까 PLM에서 또 포커싱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들이 뭘 원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고객이 정말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하는 데이터, 뭐 소셜에서의 데이터, 제품 과정, 개발 과정에도 여러 가지 정말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저 용어가 어떻게 보면 더 하이라이트 되어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모든 고객이 자기가 개인화된 요구를 하고 그 개인화된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제품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과제, 도전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네. 야 나만 불편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결이 딱 그렇죠. 그렇죠. 되니까 네.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뭐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 뭐 그게 참한 세상이에요. 우리 이제 시간이 그한 8분 남았는데 질문을 한번 예, 좀 그러시죠. 예 네, 해보죠. 뭐. 이게 온라인으로 질문을 바로 좀 질문을 주신다고 예, 그랬으니까요. 저도 질문을 예, 좀 아주 흥미로울 것 해주시죠. 같습니다. 네. 예, 질문에 그 스테파노라는 분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아, 이분이. 예. 30분 전부터 들어오셨는데 질문이 일반적으로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PLM은 이끌어 가는 편인가요? 이끌려 가는 편인가요? 예. 그 요거만 딱 놓고 보면 사실 이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끌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우승이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들을 잘 종합해 보면 사실 PLM이 시장을 이끌어 가야 맞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끌려가고 있고, 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뒤처져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좀 내부적인 현실인 것 같은, 그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서 이걸 빨리 좀 이끌어가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좀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노력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명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더스트리 4.0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말씀한 내용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지금 뭐 그 용어에 대해서 뭐 인더스트리 4.0이나 뭐 4차 산업혁명이나 그 기반에 있는 것들은 뭐 세상은 똑같은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걸 요쪽에서 보는 거와 뭐 옆쪽에서 보는 거와 다른 것뿐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뭐 이런 말씀 하나만 그 광고를 하자면 네. 광고 좀 해주십시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책두 권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한국 둘다 한국에서 나온 책이고요. 하나는 뉴노멀이라는 책이 있어요. 뉴노멀. 하나는 그 제2기계시대라는 책이 예, 있는데, 제2시대. 제2기계시대는 해석이 좀 이상하다 하지만 그게 더 세컨드 머신어리 에이지, 더 뉴노멀은 뉴노멀. 근데 두 가지 다 뭐냐면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 인더스트리 4.0이란 얘기 나오는 시점 거의 비슷한 시점에 네. 이 사람들이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은 현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같은 거예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 뭐 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뭔가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상들을 통해서 이름들을 그렇게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붙인 이름들도 되게 멋있는 이름인데 뉴노멀, 모든 디지털라이즈 된 것들이 새로운 표준이 된다? 새로운 뭐 아주 노멀한 것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2기기시대라고 하는 것도 1차 산업혁명이 첫 번째 머신어리 에이지라면 지금이 세컨드 머신어리 에이지 시대다라고 그 사람은 표현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4차 산업혁명이든 인더스트리 4.0이든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기술들이 한데 융합돼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그냥 생각을 하신다면 용어 때문에 그냥 용어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혼선을 갖지 말고 그런 변화의 포인트에 우리가 와 있다. 그 변화의 포인트는 근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급속한 변화가 된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라는 거가 이제 제일 사람들이 가장 변화에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약간 이제 우버나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더 큰이 나죠. 그 네. 장사도 뭐 성공하고 이러니까 네. 그 뭐 사실은 AMB 같은 것도 네. 사실 그것도 서비스인데 아까 PLM이나 이런 거가 끌려가는 거가 뭐냐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그 PLM이나 제조나 상품이나 서비스는 말로 뭐 컨설팅 회사들은 그런 거에서 민감하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는 맞아요.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어떤 그 스타트업은 리스크를 딱 가져가니까. 그렇죠. 네. 그걸 굉장히 대응 못하면은 사실은 네. 제가 PLM을 하면서 굉장히 그 좀 배신감을 느꼈던 거가 그 사실은 그 유명한 회사들도 망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노키아가 PLM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네. 그 모토로라가 PLM을 안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GM도 PLM을 잘한다고 했는데 경쟁자한테는 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그다음부터는 내가 고객들한테 가 가지고 PLM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진 거예요. 네, 네, 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왜냐면 그전에는 GM의 막 그 뭐 심 데이터나 이런 데에서 GM이 PLM 잘한다고 뭐 엄청 뛰었는데 갑자기 그 새로운 게임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이 딱 나오고 이러니까 네. 굉장히 사실은 요새는 뭐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도 솔직하게 알 건 알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우리 뭐 우리가 다 알면은 왜 그렇죠. 뭐 예, 맞습니다. 뭐 그 돈 많이 벌어 가지고 그냥 있지 뭐 그 남한테 얘기하면서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네. 이제 근데 이제 더 힘들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더 그렇죠. 세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강조 드리는 것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동안의 성장 커브를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성장 커브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이 가져가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기업도 사실은 이제는 그 저 말을 하나 이제 그 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요새는 빠른 물고기가 네, 맞습니다. 늦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런 네, 거가 네. 이제 사실 PLM의 두 축 중에 하나가 제품을 빨리 그 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들은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예, 예. 그 어차피 그 해야 될 단계가 예. 제품 만든다라고 하는 예. 것이 이제 그 거쳐야 되는 단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만큼 줄여내느냐가 하는 게 이제 제조업이 가져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은
이 제품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시장의 어떤 그 인더스트리 4.0에서 얻을 수 있는 밸류라고 하는 것에 이 제품의 포션은 사실 크지 않고요. 제품 이외에 말씀하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밸류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 만들고 있는 물건이 이건데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 하는 게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은 크게 하지만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 뭔가 트라이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만 이게 우리가 상상한 대로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니면 빨리 접고 다른 거 해보고 이런 식의 반복 사이클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기아나 이런 데 연구소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또 저기가 한 축이잖아요. 무슨 자율주행 네, 자동차. 네, 네, 그렇죠. 네.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것도 사실은 자동차에서도 고민이 저도 뭐 자동차에서 떠나온 지가 2000년에 떠나와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실 거라고 근데 생각이 듭니다. 안 가, 친정은 안 가보세요? 뭐 이렇게 지인들이랑 같이 소주 한잔은 하지만 아니 근데 이제 컨설팅 같은 것들은 안 하세요? 기아차에 직접적으로 제가 나오고 나서는 기아차는 현대차는 좀 가봤는데 기아차에 직접 뭐 컨설팅 하러 가보진 않았습니다. 몇 개의 질문 중에 네. 이제 천연화 편집장께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숙련된 에너지가 쌓아놓은 축적의 시간을 어떻게 끌어내어 PLM에 담아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부분은 사실 PLM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고 사실 글로벌하게도 네, 비슷해요. 그렇죠. 다 고령화되고 고령화된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그분들이 은퇴하면서 없어지는 거를 회사가 그걸 어떻게 그 회사의 자산으로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고민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면서 그런 암묵적인 지식들을 실제 그 이 형식 지식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제 필드에서는 못 뛰어다니지만 뭔가 전문가로서 뒤에서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것들. 그래서 사실은 PLM 영역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정말 회사의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저는 PLM에 대해서 그 좀 제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PLM도 그 페이스북처럼 네. 이렇게 그 질문을 있잖아요. 네. 거창한 질문이 아닌 네네. 그냥 딱 해가지고 아, 나 이걸 했는데 뭐 올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이 R&D 영역 혹은 이 제품 이노베이션 영역에 이 말씀하신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또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 비밀스러움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데 대비 좀 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그 이제 항우기 개발할 때 그 저기를 하나 그 PLM으로 다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는 게 뭐였냐면 이제 항우기라는 거가 시스템인데 있기 때문에 어제 테스트 조종사들이 뭐 다른 건 다 기능이 괜찮은데 어느 고도만 올라가면은 무슨 이런 잡음이 난다. 네. 뭐 불편하다. 네네.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용자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말로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가 사실은 그 개발자들이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사용자한테 어떤 성능을 뭐 어디가 있는지 그걸 다 얘기해라고 그러는 것도 그거는 사용자가 하겠습니까? 근데 사용자가 느낌이 뭐 배터리가 빨리 나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불편하다 열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탁 던지면 그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근데 우리는 좀 대응이 아 이거 유저가 잘못한 거다 잘못 쓴 거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혼나잖아요. 막, 뭐, 이렇게, 그거는, 아, 잘못, 당신 잘못이다. 우리,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는, 그거가 굉장히 빨리 잘 대응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네. 이게, 그,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도 사실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즈 시켜가지고, 그 개발자나 설계자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사실 PLM에서 해야 되는 노력 중에 그쵸, 하나가 PLM에 되겠죠. PLM에 한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PLM의 첫 PLM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약점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쵸. 사용자가 하면서 그쵸. 그래서 좀 오늘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대화 오늘 그 이슈가 네. 사실 어떤 결론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네. 디지털 담론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성을 했는데 우리가 좀 나름대로는 앞서가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뭐 벤더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우리도 하고 싶어 근데 그거 쉽지 않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동안 PLM이라는 거가 고정관념으로는 캐드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PLM은 그런 거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거 그걸 뭐 빅데이터라면 빅데이터일 수 있고 그 사용자 경험이라면 사용자 경험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용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이면은 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해서 그 스마트한 제품 그렇죠 네. 예, 스마트한 제품. 그 고객들이, 아, 이거야. 내가 그 상상은 안 했지만 딱 만져보니까 난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스마트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들이 그 명품백을 디자인은 못하지만 딱 받아보면, 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네. 그래서 사실은 명품이 스마트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분들에게는. 좀 그런 제품들을 만들 때 PLM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대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빼먹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너무 우리가 제품 개발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제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PLM이 어느 그 프랑스의 그 타이어 만드는 회사 걔네가 어떤 프로젝트의 모토가 뭐냐면요. 디자인 애니웨어, 프로덕트 애니웨어.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PLM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 전 세계 공장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어느 공장에서 만들든 간에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PLM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게 어떤 스마트 팩토리의 매뉴팩처링 프로젝트가 아니라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서 공장에 생산하는 환경까지 쫙 심리스하게 데이터가 흐르는 거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어라고 제조의 관점으로 PLM을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명심을 한다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 사실은 그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은 늦게 발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좀 있다가 며칠 있다 갑자기 질문이 생기거나 네, 그랬을 네, 때는 네.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게요. 그 제 전화번호 혹시 여기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네.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는 게 저는 편하고요. 네, 네. 메일은 제 이름이 이태진인데. 네. tae-jin.lee@metanetglobal은 붙여서 쓰시고 닷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PLM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제조업의 그 어떤 발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고민거리가 있으시면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페이스북에도 CNG 방송 그 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거나 또 이 전문님의 메일을 알고 싶으면 거기다 올려주시면은 예, 제가 거기 그 댓글로 제 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뭐,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뭐. 그 이메일 아이디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